어제 아침 전북 부안군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시설물 피해 신고가 285건으로 늘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도로 쪽을 비추던 건물 위 CCTV가 심하게 흔들리다 앞으로 고꾸라지고 축사에 누워 쉬던 소들도 진동에 놀라 황급히 이동합니다. 한 주택가에선 진동과 함께 강한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폭탄 떨어지는 소리 났다니까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 그 시간에 난 엄청 놀란 거지. 내가 그게 73살 먹더라 처음 들어보는. 어제 아침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났습니다. 진앙지는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로 발생 깊이는 지하 8km였습니다. 전북에서 계측된 최대 진도는 5였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거나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전남과 광주, 충남에서도 진도 4, 경기도와 경상도, 대전 등에선 진도 3이 기록됐습니다. 오후 1시 55분쯤에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도 17차례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각종 시설 피해는 오늘 아침 7시 기준 2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젯밤 집계 159건보다 100건 넘게 늘어난 겁니다. 지진으로 화장실 타일과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체에 금이 가고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내소사 대웅전 등 국가유산 일부가 파손됐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전북도는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응급복구와 주민 구호를 위한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